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자 5월 2일이죠. 여러분들과의 YC. 최근에 거래대금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고점에서부터 눌림을 받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확실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려야겠죠.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이 YC 삼성전자와 330억 규모의 반도체 장비 공급에 대한 기사가 보이실 겁니다. 이 330억 규모 자체가 굉장히 작아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 330억이라는 규모가 YC에 대해서는 지난해 매출의 13%에 달하는 규모를 단한 건의 계약만으로 이렇게 매출을 띄운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매출에 대한 상승 기대가 굉장히 높아진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겠고요. 이 국내에서 반도체 관련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될 삼성전자와의 공급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매출에 대한 증가가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YC 삼성전자와 공급 계약이 진행되면서 실질적으로 이 YC 자체적으로는 큰 규모의 공급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매출 증가, 이 실질적인 기업 증가로 이어지는 재료와 함께 이 삼성전자라는 국내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 장비에 대한 고객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매출처가 발생할 수 있는 기대감 역시 높아진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 우선 차트를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차트를 월봉으로 보셨을 때이 YC 전에 없었던 거래대금을 띄우면서 이 역사적인 신고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가를 만들어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부분, 상단에 존재하고 있는 이 가격, 현재 가격 위에 존재하는 매물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매물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 상승에 대해서 저점에서 매수했던 이 물량들에 대한 차익 매물들만 신경 쓰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강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거래대금, 들어왔던 거래대금에 대한 수급 이탈이 없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이 수급에 대한 이탈이 있는지 아닌지를 가장 신경 쓰면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수급에 대한 이탈이 없다면,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매집했던 물량들을 매도하지만 않는다면 YC에 대해서 유통 물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작은 거래대금만으로도 강한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지금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었을 때 주가가 단순히 이렇게 쭉 일정하게 오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주가가 이렇게 오르게 되었을 때 가파르게 오른 이후에 조정 기간을 이렇게 가져갑니다.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면서 가격적인 조정은 크게 없이 기간적인 조정만 받았을 때가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보통은 고점을 찍고 주가가 이렇게 가격적으로 눌립니다. 눌린 이후에 이렇게 지지받아야 될 주가가 상승하면서 강한 저항을 받았던 이 자리, 이까지 주가가 눌린 이후에 지지를 받고 횡보를 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데, YC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과거 차트를 보신다면 차트가 이렇게 주가가 오른 이후에 고점 찍고 지지 라인까지 바로 내려온 뒤에 확실한 지지 이후에 다시 주가 반등하면서 제자리 찾아가고 가격적인 조정을 크게 받지 않은 채로 반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격적인 조정이 길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YC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 YC에 대한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다, 이 부분을 반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거래대금 터지면서 더욱더 강하게 한번 상승한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가 지금 이렇게 고점에서 눌리게 되었을 때 아무래도 이 지지 라인은, 가장 강한 지지 라인은 만 원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떨어지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 부분이 YC에 대한 여러분들 수익률 자체를 결정하는 부분이다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지만 이렇게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주가가 지금 두배 넘게 오른 상태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눌림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강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어쩔 수 없이 주가가 눌릴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대응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이 YC가 지지받을 수 있는 가장 강한 라인이 만 원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YC는 단순히 홀딩으로 대응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지지 라인 나왔을 때이 지지 라인을 깨는 게만 원대까지 떨어질 만큼 거래 대금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 여러분들이 혼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유튜브 방송을 키고 여러분들과 8시 반부터
매일같이 YC에 대해서 어제장 종료 이후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오늘 만들어지고 있는 이 일봉들, 윗꼬리가 달리는 부분들과 거래 대금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여러분들과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YC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유튜브 라이브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대 언제든지 들어오셔가지고 YC에 대해서 실제로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소통을 하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YC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매일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과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이렇게 주가 눌림 구간에서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 100% 무료로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단순히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타점 잡으실 수 있게 재료 분석하는 방법과 매도할 때까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어려움 겪으셨던 분들이라면 이렇게 제가 지금 시장 분위기 분석 모두 끝내고 재료 확인해서 보내드리는 종목들에 대해서 상승 모멘텀이 있는 이 단타 종목들과 스윙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경험 절대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풍산과 제일전기공업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는데 시가 매수로 진행되기 때문에 오늘도 장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확인하시고 시가에 매수 걸어두시기만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261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죠.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풍산 시가 매수 이후에 장중 15%까지 올라가 주었던 종목이고요. 제일전기공업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3%까지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종목이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9시부터는 매도할 때까지 제가 매도 타점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하시는데 절대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된다면 차트에서 확인되시겠지만 거래대금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수 매도 물량으로 호가에 대한 변화가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거래대금 없는 종목들, 제가 알려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세가 붙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재료를 통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타점을 잡아가는 부분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타 매매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으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단타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종목뿐만 아니라 타점 잡는 방법, 수급 확인하고 오늘 섹터들 어떻게 분석을 하셔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릴 거고요.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타점 나왔을 때 주가 눌림 구간 저점에서부터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매수 준비하는 종목도 지금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정황에 대해서 모두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이 지지받는 주가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재료를 보시게 된다면 HBM 핵심 부품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국내 시장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을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기사가 5월 중순부터 나오게 되었을 때 주가가 강하게 반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 이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 재료가 나오게 되었을 때 이 협력 이력을 통해서 강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스윙 혹은 단타 종목으로 어려움 겪으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상단에 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테니까 이 부분 빠짐없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스윙 종목도 제가 이렇게 단순히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에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에 매수해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도 다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였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필옵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필옵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